자, 그러면 1216 사건은 왜 발생했을까요? 자, 많은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 임혁백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그 발생 원인하고 박정희 정권의 몰락이 설명이 좀 돼요. 김재규의 개인적인 쿠데타다.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런 견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요, 미국의 사주라는 견해는요, 공산 진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성이 좀 없어요. 그리고 김재규가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그런 뚜렷한 정황 역시 딱히 없어요. 자, 김재규의 개인적 쿠데타라는 견해는요, 우발적 행동이다. 아니면 김재규가 분노조절 장애가 좀 있었다. 약간 이런 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외 정치적 상황이 좀 있어요. 그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그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이 컸고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이를 타개할 만한 뚜렷한 전략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출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재벌이 감당해야 될 비용하고 손실을 중산층하고 노동자하고 서민한테 떠넘기려고 했어요. 이때 도입된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1978년 총선에서 신민당이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총 득표수에서 이겨버려요. 그래서 당시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이제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행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한 번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활동을 좀 많이 다녀서 그렇지. 그렇구요. 그 오히려 그래서 이제 지미 카터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김재규 등과 관련한 이인자들은 혹시 해볼까? 이런 거. 그리고 유신 정권 말기에 너무 강경 통치를 하면서 그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그런 무력적인 통치를 통해서 자기의 권위하고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이거는 마지막 수단이어야지 일상화돼서는 안 되고 너무 일상화된 거야, 유신 체제가. 그러니까 일상화를 넘어서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이제 당시 이제 그 독재자들은 다 물러나는 그런 케이스를 보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강권 통치는 결국 한계가 찾아와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가려면요, 스탈린이나 모택동처럼요, 나라가 망가지는 거를 각오를 하고 대규모 숙청을 해야 돼요. 괜히 그 전두환이 3S 정책을 한게 아니야. 전두환은 정말 이 군부 독재에 대해서 좀 유화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3S 정책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린 거야.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재규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원인 이런 거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래. 그렇구요. 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돼서 이1216 사건이 좀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요, 김재규가 항소했을 시 밝혔던 동기가 2016년에 다시 재조명을 받았어요. 그렇구요. 그 증언은 다 그냥 넘길게요.
직원은 다 넘기고, 쫙 넘길게요. 쫙 넘기고. 그리고, 이제, 궁정동 안전가옥은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1993년에 철거되고 무궁화 동산으로 바뀌어서 서울특별 시민들한테 개방됐어요. 그렇고요. MBC의 10대 가수 가요제는요, 원래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었어요. 근데 이16.16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그 국장 상태여가지고 국장 기간에 이 가요제를 할 수가 없잖아. 시상식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기가 돼가지고 매년 12월 31일로 연기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했던 가수 심수봉 씨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그 유신 정권을 그 철저한 부패 정권으로 낙인을 찍은 바람에 가수 활동을 2년 동안이나 정지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재순 씨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의 그 시선 때문에 그 미국으로 이민 가고 말았어요. 김재규의 유족들도 상당수는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그렇고 당시 좀 사건 전부터 좀 불길한 징조가 좀 있었다 그러네요. 이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이거든요. 이 준공치사를 대통령이 꼬박꼬박 읽어 내려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데, 참석자들의 그 느낌에 대해선, 어? 왜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없지? 그리고 준공비를 제막을 하는데, 헌겁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경호원들이 막 갑자기 우여곡절 그때 헌겁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전용 헬기를 타고 도고온천으로 갔을 때는, 그 울타리에 갇혀있던 사슴이 헬기 착륙 소리에 놀라서 막 미쳐 날뛰다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어요. 자, 그리고 2016년에요, JTBC에서 태블릿 PC를 관련해서 보도한 그 사건이 2016년에 10월 24일이었어요. 10월 26일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10월 26일에 김재규가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자리에서 이 이제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서 좀그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16.16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박근혜 씨는 이날 사실상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야. 10월 24일에 JTBC가 보도한 이후 25일에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그 이때 2016년 10월 26일이 그날이었나요? 2016년 10월 26일, 아, 수요일이었구나. 수요일이었는데, 그16.16 사건 때 사실상 시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야. 퇴진 시위. 박근혜는 퇴진하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18년 만인 1979년에 비극을 맞이했는데, 박근혜 씨도 공교롭게 1998년 정치에 입문한 이후 18년 만인 2016년에 정치적으로 이런 사건을 맞이를 한 거야. 결국 그해 12월 9일에 박근혜 씨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대통령 직무를 마무리를 하게 되죠. 사실상 마무리를 하게 되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박근혜 씨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그 김재규 묘소에 탄핵 관련 기사가 올라온 신문이 이렇게 떴어요. 요 사진이에요. 그 김재규의 그 묘소가 있거든요. 묘소가 여기 보면요. 그 여기에 술병 있는 거는요. 시바스리갈이에요. 시바스리갈이라는 그 양주병. 그 암살 사건 때그 있었던 그 시바스리갈이라는 술병. 이게 여기 있어. 딱 술병, 시바스 술병 딱 옆에 있고 신문 박근혜 탄핵 소추안 가결. 딱이 사진이 있었던 거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하고 재혼하기 전에 동거했던 이현란 씨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래요. 그냥 식사하던 중에 TV에서 뉴스를 봤는데 그냥 아, 저 남자 처리됐구나 하면서 그냥 먹었대. 그렇고 그이 당시 사용했던 총기는요. 증거품으로 이제 보안사령부에서 몰수를 했었는데 그 뒤에 그 서류상 중앙정보부가 소유한 총기였기 때문에 정보부에 반납을 했지만 문제는 현재 중앙정보부가 현재 국가정보원의 전신이잖아요. 내곡동에 있잖아요. 근데 내곡동에서 확인한 결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요. 그 2017년 3월 박근혜 씨한테 탄핵 주문을 선고했던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당시 그 자신을 임명을 하는 청문회 때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때그 이제 다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헌법재판관의 길을 에이, 그 뭐냐 법관의 길을 언제부터 걸었냐 했더니 이정미 재판관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원래 수학교사가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다. 근데 당시 126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것을 보고 법률가가 되자.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까지 역임을 하게 된 거죠. 공교롭게 이116 사건은 어쩌다 보니 그116 사건을 보고 자랐던 헌법재판관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씨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그 주문을 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유행한 적 있어요. 아버지는 탕탕탕, 딸은 땅땅땅.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참, 이게 타고난 운명이에요. 116 사건을 보고 자랐던 헌법재판관이 주문, 피천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선포를 했을 그 주인공이 됐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그때 주문을 선고하려고 그 출근을 하는 날 출근을 하는 날 그날 그막차 안에서 그 머리 말다가 그 출근한 거죠. 그렇다고 하고요. 자, 이 사건에 대한 어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단은 몇 명만 그 얘기를 할게요. 이 사건을 전해들은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분이 그렇게 빨리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인생도 허무하고 정치도 무상한 거야. 하고 밝혔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하러 이제 가요. 조문을 하러 간 자리에서 하나님도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당시 서울 대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은 인간 박정희가 하느님 앞에 섰습니다. 하느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섰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1979년 11월 2일 대통령 추도 미사에서는 강론 시간에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고인께서 군인과 대통령으로서 보여주신 애국심은 열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인은 국토 구석구석 국민 생활 속속들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마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고인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실로 빛나는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이 충격적 사건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집과 탐욕, 증오와 폭력을 우리 가슴속에서 씻어내고 용서와 화해, 사랑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니, 하느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 억압과 폭력의 공포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국상을 끝낸 후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적 운명은 크게 발전할 수도, 침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곧 갈림길이며 위기의 고비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당시 민민연합 공동의장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민주주의는 쿠데타나 암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했고요. 그리고 김재규는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이야기하자면 다섯 가지였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둘째가 이 나라 국민들을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이었다. 셋째는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이를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에 의지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다섯 번째,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를 싣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의 혁명의 목적이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재판에서 이런 얘기 했죠. 민주화를 위하여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나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러한 것이었다. 아무런 야심도 어떠한 욕심도 없었다. 재판 최후 변론에서 나는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늘의 심판인 제4심에서 나는 이미 이겼다. 자, 그리고 사형장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 라고 했지만 문제는 김재규는 5.18이 일어난 직후 5월 24일에 교수형을 당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판에는요, 심수봉 씨하고 신재순 씨가 증인으로 출두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신재순 씨 되게 이쁘다.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요, 기타를 치던 심수봉 씨 역할을 김유나 씨가 했어요. 자우림 보컬 김유나 씨. 그 작곡도 하죠, 김유나 씨는. 그리고요, 사건 전모를 브리핑했던 사람은 당시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당시 육군 소장이었던 전두환 소장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씨는 계엄사령관이 됐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유고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비상국무회의를 주관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전두환은 국군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12월에 12.12 군사 반란을 주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심수봉 씨가 정말 힘들게 살았고, 신재순 씨는 당시 그때까지는 여대생 모델이었거든요. 신재순 씨는 여대생 모델이었는데, 무엇이냐? 그 이후에 법정에 수시로 들락거리게 됐고, 그리고 무성한 루머와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이민을 떠났고, 나중에 그곳에 그녀가 있었네라는 자서전을 썼다 그래요. 그리고 2011년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심수봉 씨가 이제 그 이후에도 현재 현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죠. 심수봉 씨는 본명은 심민경 씨예요. 현재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12.16 사건 때 당시 심수봉 씨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데뷔했던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 그래서 명지대학교, 원래는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를 진학하고 싶었지만,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명지대학교 출신으로 이제 대학가요제에서 이제 입상을 해서 데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수만 씨하고 임예진 씨가 대학가요제 MC를 맡아요. 후에 이수만 씨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 되죠. 근데 이제 입상은 못해요. 심수봉 씨는 이때는 너무 프로스럽다고 입상을 못했어. 하지만 이때 대학가요제에서 불렀던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하는 바람에 가수 데뷔를 하게 되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12.16 사건을 다뤘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12.16 사건에 이제 이제 방송 활동이 금지가 돼요, 심수봉 씨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기도 하고, 잠깐 영화배우로도 활동하기도 했었어요. 영화배우로 활동한 이유가 가수로 활동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한기석 씨하고 한때 동거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는데, 이제 결별한 이후에야 밤무대 활동을 재개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수봉 씨는 1984년에 방송 활동 금지가 풀리고 그분의 그 당신의 인생곡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근데 문제는 다음에 발표했던 무궁화가 국민을 선동했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휘말려요.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무궁화라는 노래가 하루 만에 금지곡이 돼버려요. 그리고 다시 1987년 사랑밖엔 난 몰라 이 노래가 히트가 되면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심수봉 씨가 그 심수봉 씨가 그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에서는요. 그 이제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그 영화에서는 이제 심수봉 씨 역할을 김유나 씨가 맡아요. 김유나 씨가 맡는데 그때 그 김유나 씨가 나는 그 그냥 그 기타를 들고 있었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한석규 씨하고 백윤석 씨가 출연을 했죠. 그리고 윤여정 씨도 뭐 했죠. 주과장으로 한석규 씨가 출연하고 김재규 역할로 백윤식 씨가 출연하고 그 송재호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역할을 맡고 뭐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영화를 봤었고 그 뭐냐 박지만 씨하고 박근혜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하고 영화 촬영 상영 금지 청구를 냈었어요. 근데 손해배상에서는 박지만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영화 상영 금지 청구는 기각됐어요. 대신에 몇몇 장면을 삭제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프롤로그의 부마항쟁 자료화면하고 에필로그의 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조사 낭송되는 그 장례 자료화면 이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실제 자료화면들은 삭제하고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창작물이라는 것을 어필하라. 근데 나중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결국 무삭제판 상영이 됐고요. 그리고 삭제 버전에서는요. 삭제 사유를 검은 화면을 처리하고 자막으로 밝혔어요. 근데 지금은요. 앞뒤 다큐 파트가 지금 부활해서 상영되기는 해요. 그리고 에필로그 스텝 롤에 박근혜 씨가 좀 나오고요. 요즘은 무삭제판으로 나와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리고 이제 영화 엔딩 크레딧에 보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장례 장면에 이제 브금으로 깔리는 노래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라는 노래가 나와요. 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자우림 보컬 김유나 씨가 부른 노래예요. 당연히 이 음악의 연주는 자우림이 했고요. 그리고 2015년 9월 무삭제판으로 블루레이가 발매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이 영화에서는요. 심수봉 씨 역할을 대신해서 그 초대 가수 역할로 김유나 씨가 출연을 했는데 뭐냐? 일본 엔카 노래인 기타노 야도카라
북쪽의 여관에서 그리고 카나시사케 우울한 술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너무 김윤아 씨가 노래는 너무 잘하잖아요. 그 나름 자우림의 보컬이잖아요. 밴드의 보컬. 그러니까 심수봉 씨가 2005년에 나는 그 현장에서 엔카를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곡들은 그 촬영장에서 김윤아 씨가 직접 불렀기 때문에 그 별도로 녹음하진 않고 DVD에 따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그 잠깐만요. 좀 내리고. 하여간 그래서 그때 김윤아 씨가 연기를 되게 잘했었어요. 신재순 씨 역할로는 조은지 씨가 맡았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신재순 씨하고 심수봉 씨는 현재까지 이제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남산에 있었는데요. 남산에 있었던 중앙정보부는 그 이후 그 뭐냐? 그 안기부? 안기부로 바뀌어가지고 그 저기 홍릉으로 갔다가 현재는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어서 내곡동에 헌릉 있는 그 옆으로 가게 돼요. 내곡나들목 옆에 있어요. 그래서 헌릉로에 가면 있어요. 지금은. 갑자기 빨대를 빨고 싶어져가지고 빨대로 꿀을 빨았어요. 자, 그래서 그 영화 그때 그 사람들 포스터 보면요,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예요. 영화 잠깐만요, 내가 그거 받아놨는데 파일.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이거예요. 바로 이 포스터. 한석규 씨가 풍선껍을 씻고 있죠. 코미디거든. 블랙 코미디. 뭐 이런 나름 역사적 매체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 그러니까 당시 1979년에는 그런 막 경제적으로 뭔가 수혜를 많이 받던 분들은 약간 이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여기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근데 이제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된 이후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김재규 씨의 묘소에 탄핵 이후 이런 사진이 떴다는 거. 그 김재규 씨의 묘비가 그리고 좀그 뭐냐, 재평가를 받게 되죠. 김재규 의사라고 불리기도 해요.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된 이후로 김재규 의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탄핵소추 직후 그 시바스리갈 그 술이 재단 위에 술병이 올라왔고, 지금 이거 그 술잔 따라서 있는 술병이 이게 시바스리갈이에요. 시바스리갈이고 그 이후 김재규 씨의 묘소에 추모객들이 늘어났대요. 김재규 관련 책들 판매량이 몇배 이상 급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후에. 2018년 1월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칭 애국순찰팀이 김재규 씨의 묘비를 훼손을 했어요. 근데 그 유족들이요, 그이 훼손된 묘비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유는요, 그것도 역사에 대한 평가다 하면서 놔두고 있다고 하네요. 뭐 그렇단 얘기죠. 이 사람이 이제 또 나중에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나서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인 그 영웅으로 평가를 받지만 꼭 그렇게 암살을 했어야만 했을까? 결국 본인도 그 살인죄하고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컨텐츠에 대해서는요,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도 댓글은 닫을게요.